세심하게 케어해줘요. 아. 제가 요새 그 엄마처럼 그 퀴즈가 있잖아. 퀴즈. 네. 귀 안에 있는 거. 미국에 있었을 때 퀴즈 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평생 동안 퀴즈 있는 줄은 몰랐어요. 퀴즈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아내가 그 퀴즈 보면서 누워봐 이래서. 그렇죠. 먼저 그런 말 했어요. 1m 나왔어. 퀴즈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안 맞다고 이러면서 제가 봐줄게. 아. 이렇게 봐줄게. 그래서 막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조그만 도구 가지고 그렇죠. 다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오. 근데 연상이에요? 아, 연상이에요. 그래서 존댓말 해요. 저보다 다섯 살 위에 있어요. 존댓말까지. 네. 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보니까 너무 개운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자, 크리스 씨. 네. 그거 이제 그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어느 날 크리스 씨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네. 눕혀놓고 너 발음대로 풀어. 너 어디 갔어? 얘기해. 귀지 잘못하면 진짜 아프거든요. 어, 진짜 아프더라고요. 병원 가야 돼요. 네네. 그래서 한번 병원 갔었어요. 이미 경험이 있네. 아니 근데 그리고 경규 선생님. 네. 귀지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한국인의 정서와 맞지 않고 아하. 그리고 그 가슴 털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한국 사람의 정서와 안 맞다고 이러면서 그 와이퍼가 다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아팠을 때 와이퍼한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외국에서 남자가 털이 있어야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우리 와이프는 털이 있는 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거 무슨 한국 정서 안 맞는다고 이게 지금 잡히는 놈이에요. 전대만 해가지고요. 잡히는 놈이 아니라 애처가요. 집에서도